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두 대표 전병칠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슬립 링. 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자, 슬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유도전동기에서 우리가 동기속도와 회전자속도의 차이, 이런 건 들어보셨는데, 이 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반지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슬립 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 미끄러지는 링?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아, 일단,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는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림부터 보시죠. 일단 책의 내용입니다.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슬립 링이 있는 유도전동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짜잔 이렇게 권선형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슬립 링입니까? 오른쪽 그림을 봐서 이 유도전동기 중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 3개 있죠. 자, 요게 슬립 링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전기가 닿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유도전동기는요, 안에 권선이 감겨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유도전동기냐면은 권선형 유도전동기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글씨 좀 써볼게요. 마우스로 한 글자 한 글자 권선형 유도전동기 이렇게 부릅니다. 유도전동기는 권선형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농형 유도전동기가 있죠. 농형 유도전동기는 지금 보이시는 이런 우리가 회전자에 전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선이 감겨 있죠. 이건 권선형 유도전동기예요. 권선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외부에서 전기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를 넣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직접 연결했다가는 이 회전자가 계속 돌게 되면 전선이 꼬이겠죠. 그래서 살살 회전하더라도 긁어주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권선형 유도전동기입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바로 이 하나가 슬립 링이 되는 거고요. 이 슬립 링은 회전하는 부분, 여기가 회전하는 부분 있잖아요. 회전하는 부분과 외부 전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립 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링이에요.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물리적으로 닿는 부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을 나중에 외부에서 연결할 때 우리는 브러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러쉬는 보통 이제 도전성이 되어 있는 뭐 탄소나 금속 소재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고, 이 링과 만나서 전기를 넣어주고 뭐 빼주는 그런 접촉하는 전류 전달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슬립 링은 왜 필요할까요? 전기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전선에다가 직접 전선을 연결했다가는 돌아가면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전선이 꼬여버리니까 전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에는 여기 슬립 링에다가 혹시 뭔가를 또 부착하게 된다면, 저항 같은 것을 외부 회로에다가 연결하게 된다면 우리는 토크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되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기동 토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슬립 링을 통해서 외부 저항 같은 것을 연결하는, 외부 회로와 연결하게 되는 좀 그런 특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뭐 간단하게 됩니다. 일단 회전자 축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딱 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브러쉬가 링에 이렇게 접촉되어서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슬립 링을 왜 사용합니까?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전기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농형 유도전동기는 우리가 기동 토크 같은 것들을 잘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비례추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하지만 슬립 링이 있는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이차측의 저항을 달아서 우리가 비례추이를 이용하게 되면은 기동 토크, 높은 기동 토크를 얻는데 좀 유리하게 되고, 속도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농형 유도전동기는 주파수 제어를 통해서만 속도 제어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는 조금 더 폭넓은 다양한 유연한 제어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슬립 링에서 기동 전류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면 기동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어요. 대신 단점이 있죠. 뭐 이 브러쉬 때문에 그렇죠. 브러쉬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마모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또 필요하게 되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브러쉬가 아주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DC모터, 직류모터에서도 이 브러쉬가 들어가는데, 브러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마모되거나 손상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다라고 해서 요즘엔 BLDC모터, 브러쉬레스, 브러쉬가 없는 직류모터가 많이 사용되죠. 자, 이러한 단점들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슬립링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다양한 응용기기들에서 뭐 풍력 터빈이라든지 이런 거 날개 같은 거 조절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회전하는 기계들에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나 신호 같은 것들로 다양한 제어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시 한번 보실까요?
짜잔, 제가 이렇게 모터 슬립 링이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다양한 것들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모터에서 슬립 링 보여주는 형태가 있고요. 자, 제가 지금 가져왔던 그림 바로 요 그림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도 이렇게 픽스드 케이블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회전하게 되면 요 브러쉬 통해서 회전하더라도 전기를 계속 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도 가져오게 되고요. 자, 요렇게 요런 부분 다 우리가 슬립 링이죠. 하지만 이제 기계적 마찰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기는 한데 외부 회로를 좀 적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도 우리가 감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슬립 링의 좀 다양한 형태들 볼 수 있네요. 자, 여기에도 슬립 링이 있고요. 자, 이런 그림들 개념도 보면은 아실 수 있게 되죠. 자, 이런 개념도 아 좋네요. 이렇게 자 선이 돌아가면은 꼬일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전선이 끊어지니까 자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꼬이지 않고 밖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슬립 링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네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도 개념도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립 링에 대한 개념은 저기 우리가 나중에 직류 모터를 이해하는 데도 조금 편하게 되는데 직류 모터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슬립 링이라고 하지 않고 정류자라고 부르는 부분이 바로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양한 그림들도 나와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이제 브러쉬죠. 로터 이제 브러쉬인데 카본 브러쉬예요, 그렇죠? 카본 브러쉬인데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츠를 판매하는 거죠. 부품을 판매해서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다양한 모양의 슬립 링 어셈블리즈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탄소 브러쉬 모양들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슬립 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농형 유도전동기와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이런 차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슬립 링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무슨 반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 구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보셨고요. 앞으로 슬립 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아 그래서 권선형 유도전동기와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자격증 공부하면서는 혹은 아니면은 빠르게 목적 중심의 공부를 하면서는 섬세하게 하나하나씩 다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 갈 길은 너무 먼데 하나하나 구경하다 보면 속도가 조금 늦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충분하게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학습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지식을 조금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공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이렇게 넘어간 공부들을 혼자 천천히 시간 될 때마다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아 그때는 내가 좀 막상 그냥 외우기만 했는데 하고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면은 뭐합니까? 시간이 될 때 조금이라도 더 봐두게 되면은 나중에 또 비슷한 것들을 만나게 될 때 더 뭐라고 할까요?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성장하죠. 고맙습니다.